운수 좋은 날 보도록 하자. 운수가 좋은 날. 장편은 절대 아니고 단편 소설이에요. 작가는 현진건 씨고요. 자, 비극으로 끝나네요. 비극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나 있고요. 부분적으로 3인칭 관찰자예요. 전지적인데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예요. 공간적은 빈민가고요. 주제는 일제강점기 때의 그저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이에요. 하층민의 비참한 생활상. 비속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현실감을 줘요. 알았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비속어를 사용하면 현실감. 가장 비극적인 날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더 불쌍해 보여. 더 비극적으로 보여. 더 그걸 고조시킨다라고 하죠. 그죠? 비 오는 날의 배경 묘사가 뭐예요? 주제도 사건 전개도 암시를 해요. 알았죠? 운수가 좋아 돈벌이가 잘 되는 김참지. 거듭되는 행운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껴요. 친구 치사미를 만나 술 마시며 아내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잊으려고 했어요. 집에 와서 죽음을 예감하며 허세를 부려요. 근데 죽음을 확인해요. 그죠? 등장인물의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김참지예요. 내적인 모습하고 외적인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내적인 모습은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는 모습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외적인 거는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도시빈민이에요. 인력거꾼이에요. 비속어를 사용해요. 병든 아내가 있고요. 매우 가난해요. 손님들 앞에서 비굴해요. 그죠? 이건 외적인 모습이에요. 자, 거치고 상스러우면서 몰인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내를 걱정하고 선량하고 정이 많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이에요. 치삼이랑 아내가 나오죠. 중병을 앓고 있어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인식하고요. 그죠?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첨지를 만류하고 있어요. 설렁탕을 먹고 싶어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 죽음을 맞이해요. 비극적이죠. 치사미는 인력거꾼이에요. 서글서글하고 싹싹해요. 살찌고 구렛나루가 있어서 김첨지랑은 몰골이 그저 대조가 돼요. 그죠?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심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보고요. 장소의 이동에 따른 김첨지의 심리 변화, 우린 심리 변화를 지금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전착길 동광학교예요. 김첨지의 심리는 오랜만에 큰벌이를 해서 그저 기뻐요. 그저 설렁탕 사줄 수 있으니까. 동광학교에서 남대문 정거장 지나서 인사동. 자, 거듭된 행운으로 큰벌이를 해요. 돈을 좀 만졌어요. 근데 왠지 좀 불안하네요. 선술집이에요. 친구와 농담을 하며 아내의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보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던지면서 불만을 표출을 해요. 그죠? 아내가 죽었죠. 비통해하죠. 내적 갈등을 볼게요. 내적 갈등은 혼자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개입이 안 돼요.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천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바깥이에요. 돈벌이의 공간이죠. 현실 도피의 공간이에요. 집은 아내가 있죠. 내면적으로 좀 불안하죠. 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좀 그래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죠? 인력거의 무게랑 김첨지의 심리를 볼게요. 사람을 태운 무거운 인력거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잊어요. 근데 비어있는 인력거는요, 오히려 몸이 무거워요. 돈을 못 버니까, 그죠? 또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또 불안해지기만 해요. 그죠? 인력거의 무게랑 김첨지의 심리랑은 뭐예요? 반비례하네요. 그죠?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뭐좀 돈을 많이 버나 보죠. 근데 의미는 뭐예요? 심층적 의미는, 그죠? 슬픈 날이에요. 제일 슬픈 날이죠. 작은 것을 얻었으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하루 장사가 잘 돼서 하루에 돈은 벌었으나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여서 어떻게 비극성이 더욱 고조돼요. 비극이 더욱 고조돼요. 표면적인 행운과 대비되는 그저 그 불안과 절망을 반어적으로 나타내요. 제목이 반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이 나타내는 거죠. 운수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는다는 동서문 인력거꾼 첨지 전착길 양복쟁이 동강학교 전푼 백통화 조밥 고꾸라 양복 우장 전차 양머리 버들고리짝. 이거는 1920년대에 쓰던 단어래요. 응? 소재의 상징적 의미 볼게요. 구준비가 나오고요. 설렁탕이 나오고 돈이 나와요. 세 가지. 구준비는 우연히 주적주적 내린다. 작품 전체를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김첨지의 고난에 찬 삶과 불안한 심정을 반영해줘요. 김첨지의 아내의 죽음을 암시해요. 복선이죠. 구준비가 뭐야? 죽음을 암시한다. 복선이다. 설렁탕.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애정을 보여줘요.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먹지 못하고 죽어요. 그죠? 그래서 더욱 슬프죠. 비극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켜요. 설렁탕이 더욱 더 불쌍해 보이죠? 그죠? 그거라도 먹고 죽었으면. 그지? 마음이 좀안 허전한데. 그거는 돈을 잃어버릴까 걱정해. 아내를 살리고 가난을 극복하게 해줄 그런 꼭 필요한 거야. 돈이 아내도 살릴 수 있고, 가난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울분이 드러내요. 아내의 병과 궁핍한 삶을 초래한 원인이잖아요. 돈이 원망스러운 거야. 돈이 없어서 아내가 병이 걸렸고, 궁핍하게 사니까. 비속어의 사용 효과는 뭐예요? 생생하게 사실감, 현장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죠? 이런 요구를 해요. 비속어를 사용하는 김첨지의 모습을 통해 하층민의 그 삶과 정서를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그죠? 마지막 문장의 의미.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점점점점점. 그죠? 너무 운수가 좋아 불안했던 하루를 아내의 죽음으로 마감하면서 김첨지는 그동안에 폭력적인 모습을 버리고 따뜻한 자신의 내면을 표출해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아내를 잃은 슬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자책감,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아내를 잃은 슬픔. 자, 운수 좋은 날이 가장 운수 나쁜 날이 되고 많은 비참한 삶의 실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뭐예요? 비극성을 어떻게 돼요? 비극을 심화시킨다라는 표현을 꼭쓸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적용 먼 후일은 배웠나요? 배웠나요? 자, 자유시예요, 서정시예요. 자, 김소월이에요. 자, 민요적이에요. 삼음보예요. 삼음보의 규칙적인 율격을 사용해요. 또 미래 상황을 가정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요. 반어적인 진술과 반복 진술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도 되고 운율도 형성하는 거예요. 반복, 강조, 운율, 그지? 같이 세트로 다니는 애들이죠. 시적 상황,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당신과 이별한 상황이에요. 어때요? 시적 화자는 떠난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겠죠.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지만 먼 후일 당신을 찾으면 과 같은 가정법을 쓰죠. 그래서 어때? 잊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잊었노라느라고 써 있지만 뭐예요?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어적 표현. 그죠? 반어적 표현의 효과를 볼게요. 마음에 품고 있는 의미를 반대로 표현해서 당신을 잊을 수 없다라는 애틋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 후일의 의미는 미래의 어느 날이에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겠다고 한 날이고요. 구체적이지 않은 머릿속에서만 가정한 날이에요. 그죠? 뭐, 이 정도만 한번 보고.